와. 와, 스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인사동 대로변에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작품 하실 말씀 좀 나죠? 네. 우와, 박수. 아니, 그냥 범진 스님 전시예요, 오늘. 아, 그렇네요. 오늘 마지막 날. 어. 좋습니다. 예. 동곡 선생님 서해해서 마지막 희날래. 오늘 총출동 하셨습니다. 예. 범진 스님 시무도. 예. 우리 조계사 봉사 팀들. 예. 부처님 대신해서 상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6일차 일주일 네. 동안 저기 아라한 문화축제 인사동 대축제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그동안 경과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봉사해 주신 분들하고 봉사해 주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네. 우선 우리 청평암 조실 명호 스님께서 네. 명호 구암 스님께서 달마도를 네. 제가 알기로 한 108점은 넘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미약하고 봉사자들이 하루 종일 와서 당번 서고 네. 여기가 4층이고 골목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이렇게 판을 펴놓고 네, 4일 동안 뭐 범진 스님 5일까지입니다 어제까지 네. 5일간 오늘까지 이제 5일 6일, 어제는 쉬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외국인들한테 한국인의 정을 나눠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근처에 영업하는 분들이 너무 어려운 시절이라 그래서 또 길도 막히고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서 이제 보살님들 올라오셔서 한 장씩 동국선생 휘호 받아가고 예. 아주 마무리를 잘 하고 즐겁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범진 스님께서는 마무리를 그냥 아주 네. 범진 스님 범진 스님 작품전이 됐습니다. 전시. 아이고. 귀한 보살님들을 길에서 영혼 시켜서 아련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진짜 큰 스님은 저 사진 찍는 스님이 종회원 두 분하고 큰 스님이고 사실은 스님께서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해요. 정강 스님 보살님들 알지요? 정강 스님. 네네. 저는 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상자 정도 스님 어디 갔어요? 정도 스님. 아니 뭐 수쪽 가셨다 수쪽 오시고 아까 못 봤으신 카메라 드신 분. 그 스님이 그 스님 사제들이 저 다 선원장하고 있어. 대응사도 선원장.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끝나는 소리 하면은 천하의 동상 보호에 관한 정해지는 사람이 제일 큰 선생님이야. 응? 자리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마음 심지어 기가 막혀. 훨씬 너무 멋있어요. 공정하면서 공정하면서 천자문 책을 보내주셨어요. 글씨 좀 나도 좀 써볼까 했더니 정신이 병풍을 하나 썼어요. 주사체로 거기다 벽에다 붙여놨더니 진짜 추사 선생님이 와서 쓰시라고. 신사님들이 대상으로 본인인데 아이고, 일주일 동안 대장정의 막을 내리고 있네요. 와, 인원이 많으니까 뭐 순식간에 그냥 붙였다 뗐다 그냥. 아라한 문화축제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예, 네, 많이 쓰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신 게 아니라 즐거운 날이었죠? 네. 네, 일주일 인사동에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네. 동심으로 했습니다. 네, 1년, 동심. 내년도 기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예, 네, 청평암 아라한 축제 주지스님 얼씨구? 얼씨구! 좋다!